어릴 때의 신앙은 평생의 토대가 되는 만큼 미래를 이끌어가는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전국의 어린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제40일의 전국 어린이대회 현장을 연결합니다. 박세현 기자. 네, 제41회 전국 어린이대회가 열리고 있는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어린이대회가 어떤 대회인가요? 이 대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측에서 마련한 행사입니다. 무려 1,800여 명의 전국 어린이들이 이곳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정말 이 많은 수를 한 곳에 볼수 있다는 게참 진풍경인데요. 이 아이들이 모여서 신앙 관련 25개 부문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칩니다. 잠시 전 9시부터 대회에 돌입했습니다. 저희가 일찍 와서 현장 곳곳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성경 암송과 뭐또 성경 고사, 또 성경 퀴즈, 독창, 합창, 노래 율동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요, 지금 어떤 어린이들이 출전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렇죠. 여기 오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올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가요? 각 노회를 대표해서 네, 그 예선전을 거쳐서 이곳에 아이들이 참석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올림픽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각 지역에서 선별된 아이들이 이곳에 모여서 또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이제 이 대회가 41회째를 맞는 만큼 정말 전통 있는 대회라서 아이들이 또 자신들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것 같은데요.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김상수 장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우리 제 전국 어린이 종합대회는 고신교단에 주최하는 41년의 전통을 가진 아주 유서 깊은 대회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우리 목회자로 성숙하는 귀한 대회가 였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한 어린이들을 통해서 이 학생들도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그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는 어린이들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대회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박세현 기자. 네. 네, 옆에 있는 참가자 어린이인가요? 옆에 있는 학생이. 그렇습니다. 제 옆에 오늘 다양한 분야에서 참가한 이 참가자들을 제가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신지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먼저. 친구 먼저. 저는 송가빛 교회에서 온 주정민입니다. 저는 김해중앙교회에서 온 김도경입니다. 두 친구 오늘 어떤 분야에서 참가를 했어요? 먼저, 어느 분야에서? 저는 5, 6학년 고학년 독창 부문에 참가했습니다. 독창 부문, 그리고 1학년 암송을 참가했습니다. 암송 부문에서. 두 친구 지금 9시에 와서 이미 대회를 어느 정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오늘 끝났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되게 긴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한 거고요. 어땠어요? 오늘 끝났는데. 쉬면 너무 좋아요. 어?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서. 좋아요. 편해서. 어떻게 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네. 몇등할것 같아요? 1등. 1등 할것 같아요? 몇등할것 같아요?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잘 아, 모르겠어요. 아우, 겸손합니다. 오늘 어떤 마음가짐으로 왔어요? 올 때. 저희 교회를 대표해서 와서 되게 뿌듯하고 되게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1등 하려고. 1등 하려고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각 노회에서 이제 선별돼서 이렇게 교회를 대표해서 온 친구들로 알고 있는데 그 떨어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한테 좀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마디. 친구들아, 내가 1등해서 갈게. 꼭 잘해서 교회에 좋은 그런. 그래요. 좋은 영향을 미치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자, 오늘 성경 암송 대회 참가했으니까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번
암송해 줄 수 있어요? 제 카메라 보고. 아까 삼촌한테 얘기했던 거, 그 구절. 생각이 안 나요? 한번 암송해 줄 수 있어요? 성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염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성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오늘 두 친구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좀 화이팅 하시고 이렇게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어린이 대회가 열리고 있는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보내드렸습니다.